입주자가 되는 어떤 장면이에요? 그때 다 주변이 다 막 희망적이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청이나 후보 등이 뭐 이런 분이 좀 어렵게 나시죠? 네, 그런 거를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그 88 연극을 지금 사용했던 가족을 접수하고 하셨어요. 관광지화 시키고, 그럼 정작 주민들은 그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만약 주차금지 같은 게 막 이제 다 막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미적 감각을 여기서 발휘해서 예쁘게 교체해 드린다던가, 그냥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게시판 같은 거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함께 쓰는 그런 거를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미술관을 가자고 해도 뭐 가족들과 같이 갈 그런 기회는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열리니까 종종 오겠다고 하고, 작품을 보고 또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이의 관계를 펴는 것 같다.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자는데, 이 어르신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네, 이게 땡볕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악을 쓰고 힘들게 노래를 함으로써 이 전기가 이제 흘러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분당에서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거기서 자기도 이제 막노동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을 희생으로 이제 그 건물이 저기 돌아서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듯 좋은 건물이 생겼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는 그 모습을 퍼포먼스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이제 이 할머니를 알게 된 거죠. 이 할머니는 아들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이제 잠적을 했는데, 그 사무실에 이 고무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 할머니는 이 고무나무를 계속 예주들이 키우시면서 진짜 이제 제품 같더라고요.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은 작품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이에 작품 구상을 한 거를 이제 작가님이 시크 스크린 할 수 있게 조금 해서 친구도 다 예술이에요. 네, 이분이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에다가 찍었고요. 아치마랑 가방이랑 갖고 오셔서 직접 만드신 거 갖고 오셔서 많이 찍어가지고 같이 그 동지 싸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까치는 현실이고 파랑새는 이상인데,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현실을 갖고 있냐, 이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끝으로 가라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 세워놓는 거라고 해서 함부로 치우거나 고물상 가져가면 안 된다고. 가로등을 이렇게 예쁘게 구름이야. 네, 그리고 이거 LED 들어가네. 예,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차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일이네. 여기 아까 떡도 돌리고 막 인사도 이웃과 인사했듯이 여기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가게 오픈식처럼 여기 새로 가게 오픈한 것처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인사 나누고, 여기가 과천대 혹시 그때 저 그랬지? 이때 갔었어요. 이거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그 아파트 세대들인데 저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할 때 한번 와가지고 쓱 보면서 아, 역사가 모르단처럼 그리고 약간 더 실감이 나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아름다. 진짜 아름다. 이거 진짜 잘 그린다. 하고 있어요? 아, 저분, 저번에 우리 같이 하셨던 분이네.
예, 지금 온유. 온유, 온유. 자그맣고 선에다가 별로 안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집도 생기고 조금 더 사람도 더 늘리고 예,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 어떻게 들이나 또 이렇게 구경을 나오고 서로 막 보면서 이제 그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전혀 지그하거나 뭐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되게 재밌게 했고 나중에 또 이 전시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건지 아이들이 또 설명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니까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을 놓고 후원금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10만 원씩 그때 당시 10만 원씩 막 해주시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점점 지역하고 그 대학교하고의 교류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홍대가 외부적으로 유명해져 가고, 예.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그 안에서는 저런 음악을 해도 다 용인이 되고, 춤을 춰도 용인이 되고, 이런 것들로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서 점점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 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맨 네. 할머니들이 들으라고 막 저거 다 돈이나 돈이 남아 돈이니까 저러지 막 이런 돈지랄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약간 여러 명이서 이제 둘러 앉으셔가지고 근데 비행 집마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돌아다녔는데 그게 좀 꼴보기가 싫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동네 정신사람들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때 약간 본의 아니게 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 피할 것도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상가들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곳하고는 다를 것 같아. 주택이랑 상가는 좀 사람을 모아야 되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홍대에 상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 상가가 좀 드문드문 있었고 예, 한참 전이었으니까 그 입구의 골목에만 상가가 있었고 그 주변에 다 이제 주택가였는데 그것이 퍼지면서 주택가도 이제 상가가 되기 시작하는 면이 없잖아요. 의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모여 있고 위수를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한 번씩 쭉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수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하시지. 앞장서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벌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더 막 하셨잖아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또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응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 응원하기가.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또 탄생할 거 아니에요. 홍대가 탄생했듯이 여기도 이제 갇혔네요. 앞장서시는 분이 너무 많아. 영어로만 접하면 약간 이해가 되잖아. 처음에는 저게 뭔 얘기야? 뭐 하는 거야? 신애들끼리 이러다가도 뭐 저런 거 한대?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거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홍대도 처음에는 싫었을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 동네에서 또 애들이 좋은 일 한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말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괜찮으실 것 같아요.